맨해튼은 경제와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수도로 불리우며 다민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 전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전도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뉴욕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재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성시와 총력 전도 운동이 열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국제도시 선교회 ICM은 지난 23일 맨해튼 한복판에서 다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민족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뉴욕의 재부흥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보스턴과 메릴랜드 등 동부 지역에서 모여든 한인교회 목회자와 젊은이 500여 명은 맨해튼 구루터기 장로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열고 도시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보스턴 연합 찬양팀의 찬양과 재부흥운동 실행위원회 통성 기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뉴욕을 중심으로 다민족을 향해 재부흥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ICM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도 집회를 이끈 ICM 대표 김호성 목사는 뉴욕을 변화시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복음의 수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 이제 미국의 복음을 오히려 역으로 갚아가는 그런 운동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어와 문화에 능통한데 이 세대들로 하여금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운동입니다. 뉴욕을 시작으로 차세대를 향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